안녕하세요. 노가무침 좀 해보려고요. 양념은 다 준비해놨고요. 양념으로는 노각이 요즘 여름철에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소금 1,000g 1스푼 반하고 물엿이랑 해서 물엿 2스푼 해서 한 20분 정도 절여놨어요. 절여놓은 다음에 좀 꾹 짜서 이렇게 꽉 짜지 말고 이렇게 살포시 짜갖고 살포시 으스러지지 않게 짜서 물을 빼는 상태예요. 물을 빼서 씻지 않고 바로 무쳐볼 거예요. 이건 이게 좀 크기 때문에 저는 크기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돼요. 이거 고추장 3스푼, 고춧가루 2스푼, 식초 1스푼, 매실액 1스푼, 설탕 1스푼, 참기름 1스푼 했어요. 이렇게 해서 요 정도면 될 것 같아. 이게 시원하니 왜 맛있잖아요. 시골 사시는 분들 알걸? 이게 물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. 한 20분 정도 절여놔도 이렇게 또 이게 노각으로 또 무침 노각도 비빔밥을 해먹으면 참 맛있어요.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걸? 요맘때 되면 왜 그거 봐요. 그렇게 짰는데도 물이 생기잖아. 비빔밥 해먹으면 참 맛있어요. 여기다 이제 취향껏 썰어서 넣는다든가 청양초 송송 썰어서 넣으면 되게 좋아요. 물도 많이 생기니까 저는 비빔밥도 해놓고 냉면 먹을 때 위에도 얹어놓고 하려고 그런 거 넣지 않았어요. 이 정도 크기면 제가 양념한 양이 딱 맞을 거예요. 약간 삼삼하다고 할까? 약간 싱거워요. 그러면 저는 먹기 딱 좋아요. 우리 이제 싱겁게 비빌 때는 이제 고추장을 조금 넣어서 비비면 좋겠죠? 고추장 넣고 식초 넣고 매실액 넣고 정말 간단해요. 그러니까 지금 제철에 나는 그러니까 한번 해서 잡숴보세요. 이게 또 다이어트에도 좋고 하다니까 제철 음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. 나는 이거 엄청 커요. 이게 뭐 크기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3,3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. 봐요. 물도 많이 생기죠. 금방 꼭 짜는데 한 제가 이거 1,000g 2스푼하고 1스푼 반인가 하고 물엿으로 물엿 2스푼 넣고 한 20분 정도 절여놓은 상태거든요. 절여놔서 한번 꽉 짜준 상태예요. 그래도 맛있어. 맛있습니다. 몰라, 시원한 맛이에요. 무슨 맛이냐고 하겠냐면 시원한 맛입니다. 시원한 맛. 노가 여름철 별미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